안녕하세요. 요새는 산에 올만 납니다. 경사가 아무리 세도 어렵지도 않고요. 왔다 하면 만나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만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. 늦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도 당연시하다 또 꽝 하는 수도 있겠죠. 그래도 기분 좋게 여기는 좀 흔히 이제 돌이 건조할 때, 그러니까 이제 좀 짚어보는 거예요. 이게 건조할 때 돌이 많은 지형에서 제가 그 난초라든가 아니면 능이도 그렇고요, 버섯들이 의외로 잘 걸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한번 다녀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좀 다니는데요.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 사뭇 기대가 큽니다. 그리고 이어서 타다 보니까 의외로 잘 걸릴 때가 있습니다. 자, 송이가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크게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비 오고 이거 크게 안 타는지도 모르겠어요. 자, 벨은 이제 안반지형인데, 안반지형에 또 송이를 딴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좀 받았어요. 예, 그런데도 분명히 있고, 늦게까지 나오기도 한다. 올해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송이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들려오고 있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, 그냥 기분 좋게, 다녀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자, 지형은 이런 지형이에요. 경사도 있고 바위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형입니다. 자, 아이고, 밟을 뻔했어. 자, 바로 또 보이네, 바로. 자, 여기 또 보이죠? 야, 근데 제가 늦었어요, 확실히. 네. 오, 이쪽에도 있고요. 여기도 돌팍을 뚫고 나옵니다, 돌팍을. 자, 폈다는 건 늦었다는 뜻이죠. 그죠? 예. 네. 자, 이렇게 여기도 두 개가 보이고요. 이야, 참 대박입니다. 올해 대박. 네. 송이 요금방에 또 있다는 얘기죠. 분명히 여기 뭐야? 여기 또 하나 뭔가 보이는데. 아이고, 이거 뭐지? 이건 아니네요. 이건 아니고. 요것도 아닌가? 이건 기다. 아,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, 여기도. 자, 보이죠? 아, 여기도 하나 있고. 자, 이게 한번 걸리러 들으면 이렇게, 네, 걸려요. 여기도, 아이고, 여기는 뭐야, 이게. 이것도 기네요. 다 찌그러져 가지고. 여기도 있다. 여기도. 이야, 아이고, 부러지게 생겼네. 여기는 돌에 갈려 가지고 지금요 상태가 안 좋아요. 네, 이렇게. 자, 이것도 다 털어서, 아이고, 털어서 넣고, 역시 이것도 털어서 여기다 놓고요. 자, 좀 생긴 거는 이제 진짜 끝물인가요? 생긴 게 좀 이상한데, 여기가 이런 게 났었는데, 이거는 송이하고 관련이 없고요. 여기 위에가 이런 소나무 옆에. 자, 다시 확실하게 복원을 해 놓고요. 자, 그리고 또, 예. 자, 요금방에 많이 있네요. 여기가 올라, 저긴 더 커요. 아이고, 이런 놈이. 주변에 균사체도 지금 잘 건져주고 있고, 예. 자, 오늘도 또 대박 만납니다. 대박 만나.
자, 연일 계속 대박을 만나는데요. 자, 여긴 더 있어, 더. 제가 지금 발로 밟았어. 아, 참, 이렇게 큰 놈을. 얼라 여기는 더 들어앉았네. 이게 돌 속에 들어있는 게 맞네요. 이게 돌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, 제가 지금 이걸 돌뿌리를 밟았거든요. 근데 냄새가 탁 튕겼어요. 제가 그 송이 냄새는 잘 맡아요. 그래서, 와, 이건 진짜 대박이다, 진짜. 어떻게 돌 속에. 이럴 수가 있나? 아하, 참네. 잘생겼네요, 생긴 것도. 아이고. 이 속에 들어앉았으니 알택이 있나? 여기, 세상에, 어쩐 일이야. 요렇게 있고, 여기에 있고, 그 다음에 요 위에 있고, 그러면 요 위에도 어딘가 또 있어. 참네. 오늘 이게 어쩐 일인가 모르겠습니다. 자, 또, 송이가, 이제 제가 좀더 짐작을 해보면요.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어쩌면 올해는 좀 늦게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지금 새로 나온 것도 봤고, 그 다음에 갓 씹힌 것도 있고, 보통 송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보면요, 나오는 기간이 길다 그럽니다. 그러고 건조하다고 안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비온 거를 많이 걱정들을 하셨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면은,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조금 더 한번 돌아볼까요? 어쩌면 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오늘 수확인데 꽤 되죠? 이거 매일 이렇게 따면 재밌겠는데요? 자, 이제 거의 아마 끝나갈 겁니다. 지금, 자, 이렇게, 갓이 펴진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. 예, 그걸로 봐서는 이제 서서히, 이제 끝나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, 새로운 밭자리도 알겸 해서 이제 저는 몇번더 가보려고 그래요. 그래도 올해는 이만큼이라도 만나서 아주 기분 좋게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또 같이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.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좀 주변 분들하고 나눠 드리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또그 저희 난시 분들은 제가 좀 챙겨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요거는 갖다 또저 아무래도 저는 또 저희 그 아버지가 많이 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항상 아버지는 사실은 저 송이가 어느 지형에 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. 젊어서 그 학생 때부터 따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청라에 특히 어느 지역 가면은 얼마만큼 있고 그런 걸 아주 잘 아십니다.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맛있게 드시는 것까지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아버지한테 감사하거든요.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그걸 일일이 전부 다 힘드실 텐데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.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존경하는 분인데 아, 오늘 너무 기분 좋게 또 어떻게 계속 가는 족족이 제가 그동안 연장 꽝친 거 여러분들 아시죠? 송이 정찰, 능이 정찰, 꽝꽝 그러더니 또 이렇게 만날 줄 들으니까 아주 기분 좋게 다량으로 저는 사실 다량이에요. 물론 이제 전문가 분들이야 뭐뭐등 여기 뭐 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. 근데 그 등급에 들어가는 거, 그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저희는 그냥 좀 먹을 거좀 따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. 그래서 오늘 정말 즐겁게 하루 또 산, 오늘은 또 날이 꾸물꾸물해요. 바위가 좀 있는 산을 타봤습니다. 그 결과가 아주 만족할 만큼 좋았고요. 여러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산에 가실 때 이런 거를 한번 봐두세요. 소나무가
30년?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데는 20년 얘기도 있었는데요. 보통 30년에서 40년, 50년까지가 가장 좋고 60년 넘어가면 급격히 떨어져서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. 예,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쉽겠죠.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방향은 타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탈 때마다 방향이 다 틀렸는데요. 남쪽, 동쪽, 그 다음에 서쪽, 북쪽까지도 다 나왔던 것 같아요. 자, 또 만날지는 모르지만, 또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보여드리고요.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